넘어는 평안북도가 되겠네요. 여기 압록강에는 또 이렇게 양식장이 많습니다. 잉어나 붕어, 쏘가리 양식장이 많습니다. 왼쪽은 신우주가 되겠습니다. 어디요? 평안북도? 자강도? 여긴 어디요? 평안북도? 자강도고? 아, 그거 자강도야? 여기는 평안북도 공장지대가 있네? 저 넘은 공장지대가 많네요? 국문철교입니다. 여기가 중국과 단둥과 연결된 국문철교인데 지금은 닫혀 있습니다. 저쪽에 신우주가 보입니다. 조중 국문이 되겠습니다. 화물열차가 들어다니는 조중국문. 네, 이곳은 중국 단둥에서 북한으로 화물열차가 들어가는 통로인데요. 지금은 막혀 있습니다. 아, 지금 중국 단둥이라고 빨간 글씨로 써 있는데요. 단둥. 중국 관문입니다. 지금은 갈 수가 없고요. 철조망이 쳐져 있나요? 북중 접경 지역입니다. 여기는 중국 단둥 땅이고요. 화물 열차가 다니던 곳인데 지금은 다니지 않습니다. 옆에는 지역 특산물 판매 코너도 있고요.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여기는 중국어 북문이 되겠습니다. 한자로 상하구 북문이라고 되어 있네요. 북문. 나라 국자인데 약자입니다. 문자도 약자인데 상하구 북문. 네, 이렇게 2016년에 건립됐다고 단둥 인민정부에서 써놓으셨네요. 옛날 열차도 있고요. 네, 오늘 우리 팀들입니다. 저희와 저와 같이 온 중국어 관광객들, 중국 관광객들과 함께 저는 지금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둥 국문. 저 넘어가 신우주가 되겠습니다. 중국
단동. 국문 넘어서는 저 넘어 땅은 신우주 땅이 되겠습니다. 저희 일행들입니다. 중국 관광객들. 저희 일행들. 저 철조망 넘어는 북한 땅이 되겠습니다. 북한 땅 인가도 보이고 또 아파트도 보이네요. 아파트도 보이고 공장지대도 좀 있습니다. 공장 굴뚝도 보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단동의 국물에서 무진장 행복한 방송이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